1974년 옥을 발견해 벌써 40년 넘게 옥을 채취해오고 있다. 중국, 터키, 미얀마 등 세계 각지에서 옥이 나오지만 한국의 옥은 단단하고 백색을 띠는 아름다운 백옥으로 특히 유명하다. 광산에서는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옥이 쏟아져 나온다.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세요? 8번이요. 8번? 예. 양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요? 8톤 정도요. 지하에서 채취한 옥은 크기와 품질에 따라 선별한다. 동양에서 고대부터 귀하게 여겨온 옥. 우리 선조들 또한 옥을 신비로운 광물로 아끼고 애용해왔다. 주로 중국으로, 거의 중국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옥이 아주 인장 강도도 강하고 저옥이 참 좋아요. 이렇게 돼지비계처럼 유백색이 나면서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광채가 더 아주 빛나기 때문에 특히 저희 우리나라 옥을 아주 좋아해요. 옥을 천국의 보석이라 칭하며 몸에 하나씩 지니고 다닌다는 중국인. 그래서 옥이 쌓이기 무섭게 90% 정도가 중국으로 수출된다. 광부들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부터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새벽부터 나와서 지져요. 몇 시 출근하시는 거예요? 7시 반까지요. 아, 되게 일찍 출근하시네요. 네, 예, 작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또 그날 할 일을 갖다 또 다 준비해야 되고 그랬을 때문에 일찍 나옵니다. 이제 막 해가 떠오르는 시간. 하지만 이들은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광산 안은 바깥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작업장까지 가려면 인차라고 불리는 노란 차를 타고 수직 갱로를 내려가야 한다. 가파른 레일을 따라 내려가는 데만 한참이 걸린다. 매일 오가는 길이지만 늘 긴장과 두려움이 엄습한다. 몇 미터까지 내려가야 돼요? 사경 지금 내려가는 게 약 한 저도 350m. 승작업장까지 다 합쳐갖고 하면은 한 20개 정도 돼요. 광산의 깊이는 최고 400m. 까마득하게 깊다. 전부 6개의 광구를 따라 미로처럼 얽힌 20여 개의 갱도가 있다. 옥광산은 단단한 돌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별다른 지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무너지거나 매몰될 염려가 거의 없다. 그래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안전 장비를 착용한다. 날카로운 옥을 다루는지라 안전 장화에 척추 보호대도 필수다. 작은 돌이라 떨어져서 맞으면 아프니까 다치니까 가리라든지 장화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뭐 헬멧이라든지 이렇게 착용을 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광부는 모두 25명. 두세 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각자 작업장으로 이동한다. 갱도를 따라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다. 45도 경사의 가파른 오르막.
작업자는 능숙하게 오른 길을 제작진은 밧줄을 잡고도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이곳이 갱도의 막다른 곳, 바로 막장이다. 막장까지 올라오자 눈앞에 푸른 옥이 드러난다. 옥을 풀어서 이제 아랫부분을 뚫고 위에 부분을 뚫는 거, 뚫어서 이제 옥을 내려앉히는 거죠. 가장 먼저 옥 주변의 돌에 폭약을 장착할 구멍을 뚫는 작업이 시작됐다. 옥은 구멍을 뚫어서 발파를 한 다음 떨어져 나온 옥 덩어리를 줍는 방식으로 채취를 한다. 구멍을 몇 개나 이렇게 뚫으시는 거예요? 보통 저희 지금 저희 막장 같은 경우는 한 18공에서 19공 정도. 빠르면 한 1시간에도 다 되고, 좀 돌이 야물고 그러면 한 3시간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돌의 강도는 드릴이 겉돌만큼 단단해서 구멍 하나를 뚫는 일도 쉽지가 않다. 발끝부터 온몸을 실어서 힘을 짜내야 한다. 돌을 뚫고 들어가려는 드릴의 진동으로 두 팔이 사정없이 떨린다. 천공 작업은 엄청난 체력을 필요로 한다. 옥의 경도는 7 내외로 경도 10인 다이아몬드만큼 단단하다. 돌이 물른 돌도 있고 좀 단단한 돌도 있고, 근데 주변 돌이 단단할수록 그 옥도 강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단단한 돌은 언제 흉기로 변해 위협을 가할지 모른다. 벌써 3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작업. 천장을 향해 팔을 뻗은 똑같은 자세로 약 20개의 구멍을 뚫는 것이다. 강철처럼 단단한 돌과의 싸움. 밀리지 않으려고 길을 쓰다 보면 두 팔이 떨어져 나갈 듯 아프다. 제가 좀 많이 쓰니까 좀 팔이 많이 아프죠. 어렵고 힘든 일이니까, 누가 보기에도 그런 일이니까 그런 시간인데 뭐 그래도 저는 할 만합니다. 할 만하다고 말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작업복에 수북히 쌓인 돌가루가 광부의 노고를 말해준다. 그런데 작업이 계속될수록 마치 짙은 안개에 쌓인 듯 사방이 뿌옇다. 작업자의 안경도 흰 돌가루로 뒤덮였다. 천공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물을 분사해야 한다. 쇠가 돌을 뚫고 들어갈 땐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데 드릴에서 나오는 물로 열을 식혀주는 것이다. 그리고 강한 수압으로 구멍을 뚫을 때 나오는 돌가루를 빼내는 역할도 한다. 광부의 얼굴임에 온몸이 흰 페인트를 뒤집어 쓴 듯하다. 네,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드디어 동굴 안에 고요가 찾아왔다. 반나절 만에 돌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 끝난 것이다. 이게 뭐예요? 네, 방약해가지고
발파를 해야죠. 청공 작업을 마치고 컴컴한 갱도를 따라 내려가는 광부들. 이제 가장 위험한 작업을 앞두고 있다. 상자의 열쇠까지 채워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다이너마이트 폭약이다. 이게 이제 보시기엔 작아 보여도 요거 하나 정도면 우리 그 뭐 그 중기 큰 차 있죠? 덤프 트럭 하나 정도는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엄청나네요. 그렇죠.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폭약. 할 때마다 긴장을 좀 되시겠어요? 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폭약이다 보니까 항상 긴장이 많이 됩니다. 매일같이 폭약을 쥐고 어두운 갱도를 오가는 박호준 씨. 처음 폭약을 다룰 때는 터지지 않을까 두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이젠 수십 개의 폭약을 능숙하게 다룬다. 오늘은 한 50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60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오늘은 좀 돌이 좀 단단해서 좀 많이 넣어야 돼요. 또 어떻게 빼야 되나? 반대에다가 와서 그래요. 나무 막대로 구멍마다 두세 개씩 폭약을 밀어넣는다. 이때도 힘을 줘서 꾹꾹 다지듯 넣어야 한다. 하고 들었네. 그럼 좀 잘라. 꽉 밀착이 돼야 이게 이제 뭐 발파도 더 잘 되고 잘 안 다져지면 이게 우리 이렇게 잔여공이라고 하죠. 그런 잔여공들이 많이 남고 발파가 원활하게 잘 안 되죠. 60개의 폭약을 장착하는 위험한 작업. 이들에겐 일상이다. 장약 작업이 끝나면 뇌관에 연결된 도화선을 모두 연결해준다. 긴장되는 작업에 땀으로 세수를 하는 광부들. 하지만 이곳엔 땀을 식혀줄 바람 한 점 없다.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그 작은 이런 스파크나 그런 거에도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선이 하나라도 빠지면 발파의 위력이 그만큼 떨어진다. 꼼꼼하게 확인 작업까지 마치고 작업장을 벗어난다. 도화선을 끌고 최대한 먼 거리로 이동해 발파기를 누른다. 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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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도를 뒤흔드는 엄청난 굉음. 발파가 무사히 끝났다. 발파 후에는 분진이 많아지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옥으로 둘러싸여 있던 갱도 안쪽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엄청나게 큰 덩어리부터 작은 돌멩이만한 옷까지 다양하다. 발파가 끝나면 옥을 선별해서 담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번엔 제법 큰 옥이 많이 나왔다. 이 정도면 그래도 좋은 옥에 좀 속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유 빛깔에 투명하고 단단해 보이는 좋은 옥이다. 오늘도 옥이 좀 많이 떨어졌죠? 한 2톤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발파를 하면 옥과 주변의 돌이 같이 떨어진다. 산더미처럼 쌓인 돌 속에 옥을 가려내 주워 담는 것이다. 손톱만한 돌까지 지나쳐서는 안 된다. 가격이 좀 나가기 때문에 좀 작은 것도 좀 주워야죠. 다 돈이 되니까. 반지도 깎기도 하고 뭐 목걸이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작아도 구슬 하나에 깎을 수 있으면 돼요. 그야말로 옥석을 가려내는 힘든 작업. 45도 경사의 갱도에서 미끄러운 옥을 발로 버텨가며 하나하나 담는 일은 단련된 광부에게도 힘든 일이다. 이렇게 2톤의 옥을 전부 선별해야 한다.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하루 10시간을 빛도 바람도 없는 막장에서 견뎌야 하는 광부들. 옥이 많이 나올 때는 뭐 하루 종일도 주스니까 지치기도 하고 돌이 굴러올까 봐 또 조심해야 되고 그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죠. 남들은 바닥 인생을 막장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이들에겐 삶을 버티게 해준 일터다. 흩어져 일하던 이들이 한데 모이기 시작했다. 안전장비를 벗고 먼지를 털어내는 광부들. 멀리 광산 바깥에서 반가운 선물이 도착했다. 점심이요. 점심? 예. 점심 여기서 드세요? 예. 이 시간만이라도 햇빛을 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을까? 하지만 오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대부분 광산 안에서 점심을 해결한다. 누구보다 고된 오전을 보냈기에 밥이 꿀처럼 달디 달다. 맛있지. 왜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먹는 게 맛있을까요? 배가 고프니까. 일을 했으니까 배가 고프지. 쉬는 시간도 아무래도 여기서 먹으면 좀 더 많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으면 좁혀져요.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그 힘들다는 광부로 살아온 이들. 이제는 광산 안이 안락하게 느껴진다. 옥이란 저도 광물이 특수를 해가지고 살짝만 부딪혀도 이래도 흉터가 난다고. 부친께서도 광산에 종사를 하셨고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광산촌이다 저도 보니까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는 게 광산 지대 저도 광산촌이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아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또 가족의 생계를 위해 선택한 광부의 삶. 쉽지 않은 길을 한눈 팔지 않고 묵묵히 걸어왔다.
다시 시작된 오후 작업. 천장에 붙어있는 돌을 제거하는 부석 처리 작업이다. 진동하고 이제 울림에 이런 천장이나 이런 데 돌들이 울어서 좀 이렇게 울려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다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작업은 가장 힘들고 또 위험한 작업이다. 제작진을 향해서 굴러떨어지는 커다란 돌덩이. 네! 그 밑에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눈썹을 따다 보면 큰 돌이 가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밑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작업을 할 땐 갱도 밑에 사람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시작해야 한다. 안전을 위해서 혼자 해야 하는 외로운 작업. 온 신경을 집중해 꼼꼼하게 제거한다. 완벽하게 다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머리 위로 돌이 떨어질지 모른다. 하도. 이 작업은 광부들도 꺼려하는 위험하고 힘에 부치는 작업이다. 배꼽도 무게도 있고 이게 들어서 따야 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듭니다. 보기엔 단단하게 붙어있는 듯 하지만 건드리면 툭 떨어진다. 한참 씨름한 끝에 깔끔하게 부석이 제거됐다. 이제 여기서 옥을 골라 담는 선별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한눈에 보기에도 묵직한 덩어리들이 많이 나왔다. 마치 암벽을 타듯 줄을 잡고 갱도를 오르는 광부들. 아차 하면 미끄러진다. 기계는 옥을 선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 손이 필요한 일이다.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숙인 채로 작업하다 보니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진다. 크기별로 선별한 옥을 내려보내길 수십 자로. 그 숫자만큼 작업자의 피로가 쌓여간다. 아직 작업이 남았는데 광부들이 갱도를 내려간다. 퇴근 시간 전에 위에서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옥을 보내야 한다. 이걸 자루에 담아서 이제 이제 2차 선별을 또 위에 올라와서 2차 선별을 해요. 오늘 하루 작업 분량은 8광차. 엄청난 양이다. 어두운 광산에서 캐낸 보물이 드디어 땅 위로 올라간다. 옥광산의 연간 채광량은 약 300톤. 현재 매장량은 30만 톤으로 추정하는데 앞으로 1000년은 캘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옥이 햇빛 아래 모습을 드러내자 은은한 빛깔과 우아한 광채가 더욱 두드러진다.
1차 선별을 거쳐 올라온 옥은 여기서 다시 꼼꼼하게 2차 선별을 거친다. 크기와 빛깔, 강도, 투명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는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완전히 A급이죠. 보시면. 백옥 같은 피부라는 말이 이렇게 아름다운 백옥에서 나왔다. 이런 건 어디 갖다 놔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최고의 원기예요. 중국 분들은 최고 색상을 최고로 쳐요. 하얀색. 그러니까 백옥도 무조건 쳐갖고 그러니까 A급으로 쳐줘요. A급. 그다음에 B급, C급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분류된 옥은 옥 장신구, 도장, 각종 생활 소품, 그리고 옥 매트나 옥 침대까지 우리 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광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는 옥공방. 옥광산에서 채취한 옥으로 각종 장신구와 공예품을 만드는 곳이다. 옥은 예로부터 왕실과 귀족이 사랑한 보석으로 찬란한 빛깔과 기품 있는 자태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애용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아름다운 옥이 현대적인 디자인을 더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옥은 당분간 쓸 만큼만 공방 안에 보관해둔다. 이 정도가 약 100kg. 보기엔 얼마 안 돼 보이지만 꽤 값어치가 나간다. 이 정도가 2kg가 된다면 원석 가격만 한 60만 원 정도 되겠죠. 하지만 이 원석을 그대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잘랐을 때 균열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면 깨끗한 거예요. 균열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내가 반지를 만들 거예요. 먼저 공업용 다이아몬드 톱날로 원석을 재단한다. 그리고 구멍을 뚫어서 반지 모양을 만들어준다. 날카로운 톱날에서 채 1mm도 비껴가지 않는 아찔한 작업. 맨손 작업이 위태롭게만 보인다. 큰 것처럼 장갑을 끼는데 네, 작은 거 할 때는 장갑을 끼면 감각이 둔해서 정교한 작업이 안 돼요. 워낙 섬세한 작업이라서 손이 이 모양이지. 다니까 이게 손톱이 이거 다 달아 손톱이 다 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손톱깎이로 깎을 일이 없어. 다 달아지니까. 옥을 귀하게 다루느라 정작 내 손 아낄 겨를은 없었다. 옥 원석을 깨고 갈고 자르고 이게 하다 보니까 손톱이 이렇게 난 이게 손톱이 이렇게 된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뭉그렇게 된 거야. 이제부터는 옥 모양이 나올 때까지 오직 손의 감각으로 작업을 해나간다. 0.1mm의 오차까지 느껴질 만큼 손은 예민하다. 40년의 세월 덕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옥을 파낸 다음 순금을 넣어서 문양을 만들어준다.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는 옥에 순금이나 비치가 어우러져서 화려한 옷가락지가 탄생했다. 이거면 잘 된 거예요. 투박한 옥 원석이 세련된 반지로 거듭났다. 순금 삼각 기법이라든가 비치란 그런 칼라 있는 중보석을 같이 매칭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내가 그런 그 디자인을 한 거예요.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비한 돌이라 불리며 석기 시대부터 장신구로 사용되어 온 옥. 이젠
전통적인 아름다움에 현대적인 장식을 더해서 그 가치를 이어갈 것이다. 이번엔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작업에 들어간다. 원석 사이사이를 파서 체인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 만들어지면 이제 팔찌가 될 거예요. 작은 고리를 이어붙이지 않고 길쭉한 옥 한 조각을 가지고 틈을 파내서 팔찌를 만드는 것이다. 움직이죠, 이렇게 하나 떨어졌다는 거. 신기하게도 단단히 붙어있던 옥이 사슬 모양으로 벌어졌다. 강철침과 물의 진동을 이용해서 옥을 파내는 정교한 작업. 옥은 질기고 강해서 깨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만들 수가 있다. 그 매력에 그는 40년째 옥을 깎고 다듬어왔다. 형태를 다 만든 후에는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내면 거의 마무리가 된다. 5일에 걸쳐 완성한 팔찌다. 처음 형태가 이렇게 이쁜 처음 형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팔찌가 되는 거예요. 옥 한 덩어리로 만들어졌다고는 믿기지 않는 팔찌. 절대 부러지거나 깨지지 않는다. 어떤 형상도 옥으로는 가능해요. 다른 보석으로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정교한 형상, 그런 아름다운 형상이 나올 때 거기서 큰 희열을 느끼는 거죠. 개인적으로 보람도 되고. 옥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광산도 더욱 바빠졌다. 내 생명 내가 지킨다. 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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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안전을 다짐하며 광부들은 갱도로 향한다.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길. 오늘 하루도 무사하길 기도한다. 많은 광산이 사라져가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광부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도 좋은 옥을 내 손으로 캔다는 자부심이 있기에 이들은 오늘도 칠흑 같은 갱도에 발을 디딘다. 오늘은 옥 광맥을 찾는 작업이 먼저 시작된다. 옥을 채채는 것만큼 중요한 작업이 옥 광맥을 찾는 일이다. 구멍을 뚫어서 떨어지는 가루를 보고 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옥가루는 색깔과 입자가 일반 돌가루와 미세하게 다르다. 오랜 경험에 비춰 옥가루를 구별하는 것이다. 뒤에 옥 찾느라고 구멍을 뚫은 거예요, 지금. 아, 옥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옥이 이렇게 좀 약간 가려져 있는 경우도 있나 봐요.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광산벽의 광물 분포 형태를 보고 옥 광맥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을 가려내는 것이다. 새로운 옥 광맥을 찾아야 갱도를 더 확장할 수 있고 채취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아, 저는 옥 같아, 거기는. 네? 저는 옥 같아. 이게 옥 같은데. 옥 같아? 지금 여기 활석인데. 이거 제가 가지고. 네? 요 저거 활석 뒤에 옥맥이 있다고. 200이 있으면은 한 80-90%는 옥이 나온다고. 옥줄기가 바위를 감싸고 있는 희미한 흔적이 보인다. 이 정도면 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모두 기대감으로 일손이 빨라진다. 바위를 발파해서 뒤쪽에 옥을 찾기 위해 폭약을 장착한다.
좋은 옥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하며 발파 준비를 마친다. 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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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짐작대로 옥이 있을까? 야, 옥 죽여, 죽여, 죽여! 어휴, 시끄레! 야! 아주 뭐야? 아! 아, 광부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 네, 열성차 들어. 막장을 환하게 밝히는 커다란 녹이 모습을 드러낸다. 빛깔도 좋고 흠도 거의 없다. 근래 보기 드문 엄청난 양의 옥이다. 아니 이런 이게 야 이게 만약 시추라면 1m 포가냐 1m 시추라면 그러니까 이런 데로 오면은 매도가 넘게 되지. 청차 없는 이 발길. 꽃노래가 절로 나오시나 봐요. 재밌지. 절로 나오지 아주. 이런 거 나올 때가 보람 있고 행복하고. 일하는 맛이 나고 좋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이런 거 진짜 모처럼 캐다 모처럼. 너 모처럼 캐낸 큰 덩어리의 옥. 광부들은 이때를 로또를 맞은 듯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한다. 몸은 힘들어도 절로 흥이 난다. 캄캄한 갱도에서 환한 빛을 만난 것처럼. 마음속이 보람과 뿌듯함으로 가득 차오른다. 이거 옥을 한 번씩 찾으면 겉으로 내색을 안 하 그렇지. 옥 좋은 걸 찾았다는 것도 자부심을 가지고는 폐경할 때도 보면은 그 뭐 힘이 들어가지고 어깨가 축 처진 게 아니고 어깨가 그것도 어깨 확 펴고 나간다고. 그럼 오늘은 주인님 좀 어깨 좀 펴고 나가시겠네. 예 예. 아 잠깐만 잠깐만. 광부의 어깨에 힘을 실어준 고마운 옥을 광차에 싣기 시작한다. 이 정도 큰 옥맥이면 보름간은 전부 매달려서 채취를 해야 할 만큼 많은 양이다. 몸은 바빠지겠지만 그래도 주어진 일이기에 내일도 힘을 내서 일할 것이다. 옥이 가득 올라오면 선별 작업도 분주해진다. 광차에서 옥을 꺼내면 먼저 세척 작업을 한다. 선별하기 쉽도록 옥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먼지를 벗은 옥에서 뽀얗게 윤기가 난다. 오랜 세월 지하에 묻혀있던 신비로운 광물. 옥이 찬란하게 빛나는 건 자연의 경이로움과 좋은 옥을 찾아 어둠을 헤매는 광부들의 수고로움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진짜 좋은 원석을 보면 내 몸이 그리 쏙 빠져드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기분이 황홀해요, 좀. 사람 찍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이 준 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